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을 시작한 지 51일 만입니다. 조합원들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재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와 하청업체 노조 간의 임금 협상이 파업 51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하청업체 노사는 오늘 오후 4시 30분쯤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에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조합원들은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또 한 달 넘게 이어져온 초대형 원유 운반선 점거 농성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협상 막바지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 문제가 해결되면서 극적 타결을 이뤘습니다. 당초 하청업체들은 실직한 직원들을 고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일부 고용 승계를 결정하면서 상황은 급진전됐습니다. 또 쟁점 사항 중 하나였던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4.5%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타결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일부 원유 운반선을 제때 만들지 못했고 약 8천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청업체 노사는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주재용입니다.